진짜 그 클린턴 칠 때 예. 저출력의 와. 원시적인데 그게 그렇게 그게 매력적이에요. 그게 뭐랄까? 아. 저출력에 중독되는 느낌이랄까? 예. 예. 네, 6위 헤비렐릭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원하게 깠네요. 네, 헤비렐링만 보면은 벌써부터 이제 프로파일링할 생각에 또 설렙니다. 네.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6위 스쿼드로 했던 것만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2021년도부터 시작되네요. 이때 네. 본톤이었죠. 골성이라고 우리가 맨날 골성, 불렀었던. 골성. 네. 그때 80점이었고요. 여기에 57보다 빨리 40쇼 예. 57과 62의 중간이 있었네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본톤 같이 봤었고요. 2023년에 62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릭 이건 900만원이 넘었었던 모델이었고요. 80점 나왔습니다. 까도 까도 우러나는 양파 같은 기타 까양기 50년대 야성미가 섞여 있다고 해서 들장미 이렇게 들었고요. 분명히 로즈우드는 로즈우드인데 약간 그 들장미의 느낌이 네. 있다 이런 한줄평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2024년 올해네요. 올해 5월에 Faded Aged Sonic Blue Over 3톤 Sunburst 거의 1,000만원에 가까웠던 기타가 나왔었는데 79.5 오랜만에 듣는 6위 소리 저는 6위였대 기억나시죠? 6위였대 말고 6위였대 6위였대 네. 그리고 은총씨랑 같이 했었던 모델이 하나 있었네요. 6위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랠리 골드 클로젯 클래식 하드웨어였고요. 이게 900만원짜리였는데 80.67 선생님은 단단하네요. 은총씨는 기본기 근본기 저는 이제 넥 픽업 블렌더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넥 워머라고 제가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6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6위는 과연 어떨지 시작해보기 전에 바로 프로파일링부터 진행해볼게요. 어떤 기타입니까? 누구 기타입니까? 이게 보니까 저번에 그 정수기 필터 가는 그 스토리가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은 과연 뭘까요? 이거는 이거 부잣집 아들이다 이거. 부잣집 아들이에요? 네, 근데 부잣집인데 집에서 좀 놀아. 집에서 놀아요? 네, 집에서 노는데 여기서 이게 향기도 나무 향도 나고요. 네. 그 물 냄새라 그래야 되나? 수영장 냄새 같은 것도 나고. 아, 수영장 딸려 있는 네. 집에서 하는 건가요? 그 뭐지 그 흙 뭐 숯 고무 냄새 뭐 이런 것도 나요. 그래서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약간 미국 부잣집 아닌가요? 아닐 것 같아. 이게 미국 부자 정도는 아니고 이건 태워 먹은 것 같아 여기는. 그럼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집에 있는데 집 앞에 앞마당에 수영장도 있고 바베큐장도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순 냄새도 나고 물 냄새도 나고. 맞습니다. 이게 글램핑장 아들이야. 아 오케이 어. 글램핑장 야, 집에서 놀지 말고 글램핑장 와갖고 여기 정리 좀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정리에 중간중간에 농땡이 피려고 이거 들고 와갖고 하다가 예, 숯냄새 쇠고 이걸로 막 이렇게 숯 여기 탔어 이거 그리고 수영장 이제 물 청소하는데 물 튀고 이래갖고 염소 락스 냄새 같은 거 나고 예. 야 또 냄새 파일링으로 또 글램핑장 아들의 기타 아들냄이 아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에이지드 오션 터콰즈 오버 3톤 썬버스트인데 이게 3톤 썬버스트 위에다가 오션 터콰즈를 발랐어 좋아해서 네, 네. 근데 이제 불가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이제 눌어가지고 네, 이렇게 싹 벗겨지는 물도 닦고 불도 닦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좋습니다. 네. 물불 렐릭 네. 자, 이렇게 글램핑장에서 부잣집 아들이긴 한데 네. 아빠가 자꾸 일을 도우라 그래서 네. 살짝 짜증내면서 네. 농땡이 부리고 있는 글램핑장 아들 기타 잘 봤습니다. 네, 네 895만 5천 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은 98.5cm, 무게는 3.54kg,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 플레이트 뜰레는 78mm고요. 바디 투피스 엘더 락커 피니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넥은 쿼터손 메이플렉의 60th Over C쉐입 넥이고요. 예.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튜너 본넛 41.9mm입니다.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두껍게 들어가 있죠. 지판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전보 6100 프렛입니다. 커스텀샵 핸드마운드 6063 스트랩 픽업 세트 미들은 돌아가 있고요. 네,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에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들어간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다. 왜?
저절로 쳐져요. 마샬로 바꿨고요. 저리스트 진짜 좋다 기타. 진짜 좋다 기타. 진짜 그 클린턴 칠 때 예. 저출력의 원시적인데 그게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뭐랄까 저출력에 중독되는 느낌이랄까. 예. 그리고 이걸 또 저렇게 끌어올려 갖고 게인을 쳤을 때 우리가 뭐 지금까지 오늘 징글징글 특집이었잖아요. 예. 재규어 재즈마스터 하면서. 근데 이 정도 이제 원시적인 느낌을 가져가니까 당연히 징글징글한 포인트도 잘 살아있고 잘 살아있는데 하이게인도 잘 받쳐주면서도 그 스트렛에 우리가 딱 원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다 줘요. 이런 걸 치다 치다 질리면 이제 뭐 재즈마스터 재규어 가도 되는데 결국에는 이 사운드를 들으면 결국엔 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질리질 않아. 결국엔 돌아오게 돼 있는 그런 근본 것도 같은 사운드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이야. 오늘 같은 날 글램핑장을 갔어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선생님 더불어 한 줄평 드릴게요. 이것이 스트라토캐스터다. 이것이 스트라토캐스터다. 알겠습니다. 결국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야, 심하게 좋네. 그러네요. 심하게. 이것이 근본이다. 네, 스코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81점, 네. 80.5입니다. 저는 저 색상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오늘 글램핑. 흔한 색도 아닌데. 아, 맞아요. 되게 안정적인 색이라 그래야 되나? 오션 눈에, 터쿼즈. 네. 눈에 탁 들어오고 뭐 옷 아무거나 입어도 멋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글램핑장 물불렐릭. 네. 오늘 아주 멋진 사운드가 여기까지. 게을러갖고 숯불을 이걸로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정말.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맨날 아버지한테 등짝 맞을 것 같아. 등짝. 비싼 기타 사줬더니 관리 곧다구로 한다고. 네. 네, 오늘 6위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 Well.